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국내 와인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. 강릉시도 와인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첫 번째 와인 축제를 열었습니다. 보도에 백혜원 기자입니다. 강릉 월화거리가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. 투명한 유리잔마다 고운 빛깔의 와인이 담깁니다. 60여 개 와인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와인 시음존입니다. 지역 와인 업체와 국내 와인 유통사에서 마련한 오픈마켓에선 300여 종의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.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와인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.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강릉 와인축제가 개막했습니다. 모레까지 와인 동호인과 시민,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전 와인 골든벨과 와인에 곁들이기 좋은 강릉 로컬 음식을 알아보는 선셋 와인 아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. 특히 인근의 중앙 성남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특별 시음존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이벤트도 열리는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. 최근 그 와인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도 그 추세에 좀 맞춰가고자 이제 와인 축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. 이제 뭐 강릉이 소량도 있고 커피향도 있고 뭐 바다향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좀 와인향을 입혀보고자 지금 이 프로그램들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강릉시는 다음 주 열리는 강릉 누들 축제와 함께 와인 축제가 지역 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주요 뉴스 백혜원입니다.